세상을 전하는 뉴스인사이드의 뉴스톡톡을 전해드립니다. LIG 넥스원은 20일 공시를 통해 지난 19일 바그다드에서 이라크 국방부와 3조 7천억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천궁2는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입니다. 유한 양행이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치료제 원료 의약품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1076억 원 규모로 지난해 유한 양행 매출액의 5.7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세계그룹이 2025년도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섰습니다. 채용에 나서는 계열사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프라퍼티, 스타벅스 등 11개사입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10월 말 서류 전형 결과를 발표한 뒤 면접 전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토큰화 기술을 활용해 국가 간 지급 결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에 민간 금융기관으로서 참여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국제 결제은행에 의해 선정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7개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협회에 의해 모집된 41개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공공민간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이상 뉴스인사이드 뉴스톡톡이었습니다.